그러니까 자기가 싸운 만큼 잘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처음에 운동을 하면서 옆에서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어색하게 그걸 하면서 본인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면서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. 저는 선배님을 처음 액션 현장 찍을 때 봤는데요. 네. 의상을 입고 처음에 이제 폐공장 씬을 찍을 때 선배님이 처음 나와서 액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 그때 스태프들 반응이 있어요. 박수치고 막 이러잖아요. 그게 아니라 찍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. 조용한 탄성이라고 해야 되나? 감탄사예요. 박수를 못 쳐요. 그래서 입을, 그러면서 입을 막더라고요. 그렇게 그러면서 맞았다. 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데 아, 오케이. 그때 그 소름이 좀 있어요. 최연소 해설자로 데뷔하신 거죠? 34살에? 아, 예. 아, 와, 처음 데뷔할 때. 34살인데 해설을 한 거죠? 네, 33살인가 34살 때. 아, 대박이다. 형하고는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소년주 가면 뭐 다 알잖아요. 처음 만날 때. 형은 아무도 몰랐어요. 뭘 하는 사람인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. 근데 그때는 정말 이런 말 해도 되나? 정말 거지같이 살았어요. 처음 만날 때. 예, 괜히 불렀네. 아니, 좀 오래됐죠. 예, 그 이병훈 씨 LG 원년 멤버에서부터 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잠실 야구장을 많이 갔었는데 그 트레이드 될 때마다 해태로 트레이드 때 삼성으로 미안하다 아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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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그때마다 야구가 좋고 이병훈 씨가 좋으니까 옮기셨군요. 해태를 가게 되면 해태까지 가는 거예요. 네, 광주까지 가서. 와. 참 오래된 사람이에요. 조그만 에피소드인데 이병훈 씨가 그때 삼성에 있었을 때인가요? 외야 볼 때 가까이 있으려고 네. 외야 쪽에 가서 뭐 관람을 해서 환전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랬죠. 형훈아! 응. 병훈아! 나를 안 봐요. 야 병훈아! 이상하게 입고 간 거 아니야? 몸을 이렇게 풀다가 부르지 마! 부르지 마! 형아! 왜 그런 거예요? 그 앞에 있는 공 있잖아, 공! 공 나한테 던져! 그러지 마! 공 던져!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을 던지는데 근데 끝나고 물어봤어요. 야, 너 왜 부르지 말라고 그러냐? 그러니까 더가웃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야. 어? 아니 형, 그거를 생각해야죠. 어? 뭐냐면은 공연하고 막 있는데 나 저기 두 번째 줄 그 맨 앞에 앉아 있을 거다 나 거기에 그렇게 하면은 공연하는 사람 되게 부담 가거든요. 그리고 무대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. 혼자 막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막 웃고 그러면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전날 4타수 무안타에다가 병살타 두 개에다가 삼진 두 개예요. 경기 끝나고 안 좋았던 그날 경기 끝나고 전날 경기 끝나고 코칭 스텝하고 선배들한테 야구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혼나 본 적이 없어요. 그 다음날 형이 와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돌아서 말할 수는 없고 허리 돌리는 척 하면서 그러지 마요. 형 이따 전화해요. 이렇게 된 거예요. 이병훈 씨하고 진짜 술 먹은 세월을 합치면은 뭐 근데 이병훈 씨가 술을 끊었어요. 끊은 지가 10년 넘었어요. 아. 큰아들이 지금 이제 현역 군대가 있는데 얘도 야구 선수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이제 한 잔 먹고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안방 침대에가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할 말 있대요.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술 좀 끊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들이 술을 끊어달라고 그러길래 야 너는 안 먹어봐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해주는데 이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이죠. 모든 사람이 야 너 아빠 누구누구지? 열심히 해. 열심히 해서 아빠 같은 뭐 거포되고 좋은 타자 돼야지 좋은 얘기 다 해주다가 끝에 가서 놓고 너는 아빠처럼 술 많이 먹지 마. 모든 사람이 타석에 들어가 있는데 주심이 야 이청아 너 아빠가 이병훈 선배님이시라며 네 너 열심히 해 열심히 해서 아빠처럼 돼야지 근데 너는 술 먹으면 안 돼 게임 때 너무 괴로웠던 거죠. 그런데 그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쪽에 원형 탈모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. 애기가? 네 우리 큰애가. 그러니까 얘가 한 2년 중학교 1학년 때.
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